자식도 사랑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 자식도 사랑을 못 사랑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의 자식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네. 자기 자신도 사랑 못해요. 사실은 그런 사람. 왜 낳아요 자식을? 하다 보니까 낳는 거죠. 그리고 네. 또 부와 권세를 이어받을 게 필요하겠죠. 아, 네. 그러니까 자기 나를 대신해서 네. 나를 연장시켜 놓는 거. 그렇죠. 아, 이거 솜씨하다. 그리고 나를 빛내줄 사람. 그리고 나의 왕국을 이어갈 사람. 뭐 등등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식을 지배 조종하거나 아니면은 도구화 상품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대합니다.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면 거기 기득권층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부모들을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하게 그렇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제대로 잘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정신건강이 나빠지죠. 당연히 사실 이동관 아들은 누구를 때리고 싶었을까요? 힘만 있다면 이동관을 때리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아, 정말? 그럼요.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고. 아,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꽤 많나요? 가난한 집에서는 그게 있어요. 가난한 집에서는 청소년기를 넘어서면 아버지를 때리고 그래요. 똥파리라는 영화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아버지 막 복수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영화도 제가 기억은 안 나는 제목이 거기서도 아버지를 때리는 장면이 나오고 죽이는 영화도 있었고요. 글로리에서도 자기 엄마를 갖다가 이제 결국 정신병원에 가두는 네네네. 그런 설정이 들어가 네. 있죠. 근데 가난한 집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주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힘이 없거든요. 잘. 그렇지. 이거 말고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맞지만 자기도 힘이 생기면 안 맞아요. 덤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잣집에서 그게 안 됩니다. 아버지는 대단한 권력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때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태원 클래스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네.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를 보면 아버지가 애를 완전히 네. 그냥 뭐 너는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주입시키기 위해서 눈앞에서 닭을 잡아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대죠, 학대. 네. 네. 정서적으로 완전히 학대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지 못하면 너는 내 자식도 아니고 네. 나한테서 물려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닭을 죽이더라고요. 사실 그 아이가 힘만 있었으면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아, 그 순간. 그렇네요.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힘 있는 집안 아이들은. 네.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 혼자한테 덤비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우영 씨도 보면 이 부모의 안티를 거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전두환 일가하고 싸움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득권 세력에서 밖으로 쫓겨나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힘이 너무 이제 역량 차이가 나죠. 그 가난한 집에서 그냥 주먹만으로도 아버지와 대결한 아이들과 다르죠. 그래서 기득권층의 아이들은 부모들한테 저항을 못합니다. 대체로. 결국에는 조금 반항하다가도 넘어져요. 그게 박연진에서 보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뭐 무서운 그 당집에 가가지고 네. 뭐 소금을 맞고 이러면서도 부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가서 그렇죠. 어머니를 찾고 막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결국 그 분노를 어디에다 다 쏟아붓겠습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 학교에 와서 자기보다 약한 애들한테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망침으로써 아이들이 학폭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 사회를 비추던 거울이고 이 학폭 사태는 그러니까 어른들의 세계가 그대로 학교에 투영된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다. 네. 학교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네. 우리 국민들은 국폭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 그리고 기득권층의 자녀들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옛날에는 학교에 깡패가 있었어도 그 깡패들이 대체로 가난한 집 애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가난한 집 애들. 그래서 가난한 집 애들이 좀 돈 있는 애들한테 삥 뜯고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옛날에 깡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기준과 방법으로 너희를 이겨볼게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컷들끼리의 네. 권력 다툼 같은 형태가 힘겨루기 많았죠. 그래서 네. 실제로 학폭을 다루는 드라마나 소설들이 그렇게 바뀌어요. 네. 원래는 그런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든지 네. 그런 게 그렇게 그려지다가 이제 비로소 거기서 돈과 권력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개입하게 되는 사건이 네.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나와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글로리에 와서는 완전히 개그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하고 학폭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뭐 가난한 아이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 분노 뭐 이런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일탈 행동을 하는 정도의 학폭, 그 학폭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네. 그런 일탈 행동을 했다면 오늘날의 학폭은 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학교로 옮겨놓은 것이다. 네. 그래서
해결되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예.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즉 글로리의 시대가 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더 글로리의 시대가 더 글로리의 시대가 열려서 지금 현재 드라마로는 청담 국제고등학교까지 갔고 예. 이 청담 국제고등학교는 다분히 송도 국제고등학교를 모델로 그려내고 예.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출신이 알렉스 한 한동훈의 딸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 폭넓게 드라마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그 말씀, 그 우리 소장님이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논평을 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벽은 이제 시대의 징표가 됐다. 맞습니다. 네. 이게 이런 식으로 혐오에 학폭이 된 게 2000년, 10년, 11년 이때부터다. 이때가 이명박 때입니다. 네. 이명박 정권 때부터 학폭이 성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학폭은 혐오가 되고 계급이 또 다른 계급을 짓밟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 맞습니다. 되고 맞습니다. 그때부터 뭐 휴거 뭐 이런 말들 막 나오잖아요. 서로 임대 아파트하고 우리 아파트 사이에 네. 철조망 치고 네. 이런 일들이 그때부터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이동관이 결국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자식들한테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식도 파괴한 거죠. 자식도 파괴한. 저는 기득권 층이 받는 벌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 망치는 것이 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